저희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척추 질환자들의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된 연후에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교정하고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양한방 협진 치료를 통해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마치고 저희의 운동 치료에 의뢰된 환자들은 일단 그 MRI라든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살피게 되고 그리고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해결 방법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운동으로서 극복을 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운동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먼저 신체 구성, 그 다음에 근력 테스트, 그 다음에 밸런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 균형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근육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린 바. 이거는 이제 처음 아까 했을 때 흔들린 거고. 그냥 어디가 조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 내가 이래서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을 보강해야지 여기가 안 아프겠구나 이렇게 좀 더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여기를 찾게 되고 운동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이제 균형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균형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의 각각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오랜 기간 잘못 유지해온 자세나 습관을 바로 잡아간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한번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 이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익혀나갈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운동 치료가 끝나게 되면 운동 전에 했던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합니다. 운동 전에 했던 검사와 운동 후에 했던 검사를 비교해서 환자분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객관적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통한 자기 스스로의 회복력이 얼만큼 좋아졌다는 걸 인지시키고 앞으로의 운동 치료 계획을 다시 또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운동 치료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환자분들께 좀 더 정확하고 앞으로 나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운동 치료의 일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도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생에서의 운동은 항상 자세를 잡아주면서 근력까지 동시에 키워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자생 운동 치료 후 데이터를 뽑아보면 타 병원 운동 치료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30%나 효과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생 운동 치료 효과가 좋은 이유는 근본 치료 이후에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에 길들여진 환자분들을 운동 치료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은 언제까지나 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치료는 자생 치료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환자분들이 다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운동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운동 치료입니다.